가수 보아가 중국 진출을 위해 연기자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이사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아의 연기자 겸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수만 이사는 보아의 연기자 겸업이 중국 등 아시아권 시장에서 가장 대중과 가깝게 다가서는 방법이라 판단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아의 연기자 경험을 위해 드라마 외주 제작 프로덕션인 에이트픽스와 논의 중이라고 이수만 이사는 밝혔습니다. 보아의 출연을 논의 중인 작품들 중에는 순정 만화 화제작인 박소희의 궁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02년, 2003년 대한민국 만화대상 인기상을 연이어 수상한 궁은 가상 역사를 바탕으로 평범한 여고생이 왕세자비로 궁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코믹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5집 녹음이 한창인 보아는 그룹 동방신기, GOD와 함께 오는 11일 미국 LA에서 열리는 한류 한국문화축제 무대에 오릅니다.